미국 남동부 해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림보 행보 탓에 물폭탄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는데요. 7명이 벌써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영지 기자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거대한 폭우를 견디지 못한 나무들이 곳곳에 뿌리를 드러내고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집을 덮쳐 8개월 아기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감전사를 비롯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 noticed that they were battening down and stocking up for the storm ahead, just like most of us were. You know, it's sad that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to a neighbor. 최대 25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2,400대가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14일 저녁 허리케인이 아닌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지만 문제는 강우량. 시속 6km로 천천히 이동하며 여전히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어른 허리 높이만큼 차는 102cm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년 만에 대홍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상륙한 플로렌스는 이 시간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핥히고 있습니다. TV 주선 홍용재입니다.